최근 강릉의 한 해변에서 모래가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일대가 해안 사고가 발달한 생태 환경 보전 지역이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남쪽의 한 해안가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졌습니다. 군 경계초소는 파도가 부딪히면서 침식이 진행돼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합니다.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군부대에서 초소를 만들기 위해 쌓아놓은 타이어 구조물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겨울철 들어 해안 침식이 심해지면서 넓은 백사장이 사라진 겁니다. 이 일대 해안가는 2013년 이후 침식 등급이 우려나 심각으로 분류되는 등 침식 현상이 심한 곳입니다. 최근 들어 침식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30년 여기 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저쪽이 심하게 이렇게 파이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보고 이쪽으로는 좀 많이 쌓이는데 저쪽은 계속 많이 파여서. 이 일대 모래 언덕은 약 2,400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보호 가치가 커 환경부가 2008년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해안 침식을 막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모래 준설 공사와 방파제 등 해상 구조물을 침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안인 사고 보호하기 위한 수중 방파제 이런 구조물들 건설에 의해서 구조물이 건설되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래 언덕을 살리기 위해 수중 방파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접한 다른 해안이 침식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는 등 해안 침식 우려는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